more depressant. 어디요 다음 공사? 저희가 이렇게 중간에 그렇게 많이 방문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기대는 안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분들이 표를 해주시고 되게 빠른 시간에 표가 매진됐다고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떨리는 마음으로 대만에 방문하게 되었고 그만큼 열심히 공연 준비했으니까요. 또 대만에서 한국 전까지 저희가 연습할 계획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열정 봐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저희 앨범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컨셉을 생각하고 이미지를 또 떠올려봤는데 남성적이고 성숙한 모습 보여드리려면 또 스모키 같은 그런 모습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해서 눈이 좀 무거웠지만 진하게 화장도 해보고 사진에서 좀 흑백 같은 느낌을 줘서 남성다운 매력을 많이 보여드렸는데요. 예상한 대로 더 멋있게 잘 나온 것 같고 다들 한 명씩 가지고 있는 매력이 잘 나온 것 같아서 열심히 화장한 만큼 잘 나온 것 같아 좋습니다. 오기 전까지 계속 이제 콘서트 연습을 했고요. 그리고 또 더 멋진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또 이제 대만에 와서까지도 이제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콘서트 전까지 계속 열심히 연습해서 17일날 이제 콘서트 정말 멋진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발매될 저희 앨범에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완주콩이라는 저희 풍선의 저희를 상징하는 색이 그냥 그린 색이니까 풍선들을 많이 흔들어 주셨어요 팬분들이. 저 별이 되어 이 세상 어디라 해도 언제까지나 너희 그림 비춰줄게 24/7 from Monday to Sunday night 우리와 함께 행복할 거야. 예! 네, 이번 노래인데 내일도 부르니까 많이 따라 불러주세요. 완두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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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두. 완두. 아, 완두 맞아. 아까 봤어. 완두. 완두죠? 완두죠. 3-2-1 Love Like This예요. 그래서 팬분들이 손가락을 같이 따라해 주신다거나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Love Like This니까 오케이. 所以现在叫 L. O. O. V. E. Okay. 所以呢希望这个演唱会上面大家一起跟他们来 L O V E 一下 Love 一下. 정말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듣고 그리고 즐길 수 있고 또 보는 것도 그런 재미가 있는 그런 앨범들 테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지켜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다들 개인 활동도 열심히 하고 2009년은 좀 바쁜 한 해를 보냈는데 조금 늦은 감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께서. 근데 이제 그만큼 준비를 열심히 했고, 저희는 자신 있으니까, 이번에, 다음 주에 컴백하는 모습도 앨범 발매하면서 또, 막 대만 여러분들도 많이 봐주시고, 저희도 콘서트 내일 열심히 해서, 좋은 모습으로 기다려주신 만큼 항상 보답하겠습니다. 오! 예! 这张专辑呢，他们之前是有各自的活动嘛，那这次，这个舞伴助理给我们再多留一些哦。 나왔다고요. 형진이 눈이 없어졌다고요. 어떻게 이거? 오히려 누나 오히려 이렇게 까만색 안에 한다. 어떻게? 야자. 보고 있으면 콘서트 하는 기분이 없거든. 좋아요. 이번이 세 번째 콘서트. 네. 아시아 투어의 세 번째. 첫 번째하고 두 번째하고 차이점이 있습니다. 대만이라는 거예요. 틀려요. 굉장히 틀리죠. 1, 2, 무대 시작! 2, 오른발이에요. 근데 이게 소스가 안 맞아요. 나자好 남자로서 얘기할 때 사랑해요. 변신! 아 근데 왜 이거 지금 하는데? 변신하려고요. 아! 저지예요. 야 니네 앞뒤 모르잖아. 그럼 이제 스탠바이. 아까 맞아.
라이브에서는 좀 과하게 보여드려야 보는 분들께서 더 좋아하시고 열광해주시니까 항상 그런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진지한 모습도 좋지만 좀 즐기면서 즐긴다는 게 막 웃으면서 즐기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보여줄 수 있는 쇼맨십이라든지 제가 표현하고 싶은 걸 좀 부드럽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연스럽게 그냥 몸짓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안무 같은 거 말고요. 그냥 특히 저희가 솔로곡을 자작곡 하면서도 제가 하고 싶은 노래 스타일을 만들어 봤는데 약간 좀 끈적끈적하고 좀 여성분과 이렇게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의 퍼포먼스 곡이라서 그런 걸 준비를 많이 해요.